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닥 마지막 소식인데요. 일부 골프클럽들이 남성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두 곳에 정회원 가입 때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에서는 이 골프클럽들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6년 또 1994년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 당시부터 35살 이상의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개장 당시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런 방침을 세웠고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해서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침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이긴 했지만 지금은 여성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고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하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